반갑습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워드 댄스로 하이 비기너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앞으로 웍. 오른발,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보탑 포워드 스텝. 크로스, 사이드락, 리커버. 왼발 사이드락 리커버 할 때 볼 스텝이라고 설명드렸죠. 왼발 크로스 셔플.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2분의 1턴 몸을 먼저 튼 다음에 오른발을 내려놓으면서 크로스 셔플이에요. 다음. 1, 2, 3, 4, 5, and 6, 7, and 8. 자, 두 번째 섹션. 왼발 3번 휘스크 스텝, 왼발 사이드 스텝, 백나 리커버,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백나 리커버, 왼발 락앤 리커버, 백 호스터.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 같이 듣고 연습해봤죠? 휘스크 스텝 할 때, 왼발 사이드 놓을 때 힙 다운까지는 우리가 어려워도 무릎 다운, 무릎을 구부려서 다운시켜서 첫 번째 박자를 조금 더 길게 표현하기로 했는데, 어깨 넓이만큼 사이드에 놓고 무릎 다운, 업 하시면서 볼 스텝. 오른발도 다운, 업 하면서 볼 스텝. 락앤 리커버 할 땐 조금 음악이 느리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가 가능하신 분들은 웨이브와 같이 코스터 스텝으로 마무리. 1, 2, 3, 4, 5, 6, 7, and 8. 세 번째 섹션. 다이아몬드 2분의 1턴. 우리가 4분의 1턴씩 쪼개서 한 세트씩 연습을 했었죠. 오른발이, 첫 발 오른발의 위치는 크로스, 두 번째 발 왼발의 위치는 사이드, 세 번째 오른발의 위치는 백에 놓으면서 몸이 사선을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왼발 히치로 마무리. 히치한 왼발 그대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포워드. 이렇게 해서 4분의 1턴 한 세트가 끝났어요. 요걸 한 번 더 하실 거죠. 크로스, 사이드, 백, 히치, 백, 사이드, 포워드. 자, 카운트 같이 해볼게요. 몸이 뒤쪽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1, and 2, and 3, and 4, 5, and 6, and 7, and 8. 자, 1번 스텝 시작한 12시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라스트 섹션 12시에서 오른발 락앤 리커버 투게더, 왼발 락앤 리커버 투게더, 오른발 재즈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크로스 턴 백 사이드 왼발 포워드로 마무리 했어요. 자, 우리 여기에서는 원, 투앤 박자에서 원을 조금 더 프레스를 해서 길게 힙 롤링을 집어넣었죠. So, 1, 2, and 3, 4, and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and 8. 1 and 2 and 3 and 4, 5 and 6 and 7 and 8. 1, 2 and 3, 4 and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and 8. 1, and 2, and 3, and 4, 5, and 6, and 7, and 8. 1, 2, and 3, 4, and 5, 6, 7, 8.